그럼 가장 최근에 얘기 안 한 것 중에 뭐 좀 그런 거 있어요? 아, 방송이니까 크게 화 못 내니까 지금 네, 어차피 우리 있을 타이밍. 때 우리 있을 때 한번 저는 근데 단순한 게 거짓말 하잖아요? 아, 늦어도 일주일 안에 실토를 해요 내가 사실 이게 거짓말이었다 그럼 아직 실토 못한 거짓말 아 했어요 최근에 그 텐트 얘기해봐요 텐트를 어? 하게 된 그 과정 네, 네. 텐트를 질렀구나 좋아요. 그거는 뭐 아이들 애가 좋아해서 였겠죠 아니 그러니까 한번 데리고 나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게 이제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민경훈 씨는 아실 수도 있어요 텐트를 네. 하나만 갖고 캠핑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개 두세 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. 저는 네. 달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네. 달랑이라고 부른다 달랑 하나 근데 외국의 유명 회사와 국내 회사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얼마 전에 한정판 한정판으로 아주 리미티드에 산다는 거예요. 한정판이 또 근데 그게 100개를 파는데 40개는 그 현장에서 팔고 추첨으로 팔고 60개는 온라인 게시하면 거기서 선착순으로 산다는 거예요. 아~ 근데 내가 현장에 갔지. 갔어. 네. 어, 현장을 간 거예요, 현장을? 근데 거기서 안 됐어. 오 그런 안 됐으니까 네. 안 샀잖아요. 그렇죠. 아예 그건 통째로 얘기를 안 했지. 아, 왜 너 안 샀으니까. 안 샀으니까. 어차피 결제 내역이 없어. 그렇지. 온라인으로 딱 근데 덕후가 결제가 된 거예요. 어머. 그 나머지 60분 안에 내가 된 거예요. 축하한다. 아 축하한다 그거. 진짜. 샀는데 갑자기? 근데 어떻게 저한테 거짓말을 했냐면 추첨을 했는데 내가 당첨이 됐다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없는 이런데.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. 아, 마치 아파트 아. 청약된 것처럼. 아. 큰 행운이다. 근데 그런 얘기는 둘이 있을 때는 안 해요. 애들이 이럴 때 해요. 이럴 때. 어, 그렇지. 방송에서. 누군가 제 앞에 사람들이 3명 이상 있을 때. 3자가 있을 때. 어. 제 3자가 있을 때. 같이 끼고 이렇게 하는구나. 근데 보면. 앞에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제가 이거 나와봐 할 수 있으니까 앞에 3명 이상 앉아 있을 때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머 잘 됐다 축구한데 이렇게 힘을 실어주게. 근데 저는 이것도 슬픈 게 그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. 어.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했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. 그렇지.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가냐 했더니 일이 많대 회사에.